이번이 이제 많네요. 꽤 많네요. 그래도 저희 눈에는 조금 더 표가 많았던 맞습니다. 게 있습니다. 어떤 겁니까? 1번 꽃돌이 형제입니다. 자, 아시랑 분들이 직접 골라준 펄빔은 바로 꽃돌이 형 퀴즈였습니다. 저를 좀 닮았어요. 좀 느낌이 닮았어요. 근데 눈도 초롱초롱하고. 저도 머리 색깔 저렇게 해볼까요? 빨간색으로요? 갑자기 생이 났어. 아, 그래요? 괜찮아요? 아니요. 아니, 와,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와,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할 줄 몰랐어요. 그냥 막 네, 막 이럴 줄 알았는데, 우와, 이거를 하늘로 펼쳐주면서 와, 이러고 바로 이럴 줄 몰랐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, 진심으로. 그냥 까만 머리가 낫다. 까만 머리, 네네네. 좋습니다.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네, 제가 앨범에서 또 파격 변신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, 네네. 팬분들이 싫어하셔서 안 된 게. 네네네. 아,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저 계획이 진짜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컨셉을 네. 여러 가지 구상을 하잖아요. 그때 네. 아, 좀 머리 색깔도 바꿔서 조금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네. 그냥 까만 머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. 그냥 까만 머리로 뭐 늘 보던 그 얼굴 그대로 나와야겠어요.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저는 뭐 한국한데 아 그거 왜 이렇게 피치청 얘기해요. 아니 뭐 싫어하시니까 그냥 까만 머리로 하겠다. 네네 이 말씀입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상의만 들어 가고요. 자 일단 환복해 주시고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자 꽃도랑 희재로 미우너라 이거는 왕이 남치셨다. 아니 되게 귀엽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엄하게 나왔습니다. 좋아요. 오늘도 역사적인 설날 룩이 탄생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적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으로 먼저 가서 뒷짐을 줍니다. 아 좋아요. 자 역사적인 설날 룩 한복이 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. 야 멋있는 옷 입는 거 좋아하는 희재씨가 예 네, 한복도 너무 예쁘게 오 야 많이 준비했네요. 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거 어떻게 사이즈도 딱 맞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해왔죠? 왕분들은 어떤 포즈를 취했을까요? 지금 같은 포즈였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게 네, 뒷짐 지금 이렇게 이리 오너라. 예, 좋습니다. 자 가운데서 사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공식 포토타임 시간입니다. 지금이 정말 공식적인 포토타임이에요. 지금은 찍으셔도 됩니다. 지금만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장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드립니다. 네. 자, 이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. 우측으로 가셔서, 네. 포토타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남성 팬분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네. 좋네요. 그리고 저런 한복색이 참 받기가 어려운데, 아, 잘 봤네요, 희재씨가. 이야, 좋습니다. 자, 2층도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숙제를 좀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모녀희랑, 모녀가 다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? 와, 감사합니다. 너무 보기 좋으세요. 네. 아니, 왜냐면, 딸과 엄마가 함께 한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연령대가 다르니까. 그리고 그 아티스트는 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죠. 너무 좋죠. 네. 감사합니다. 딸과 엄마가 뭔가 함께 공유하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데, 근데 그 한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는 것도 대단하고, 그 아티스트가 희재씨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. 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. 세 배 한번 아, 알겠습니다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올 한해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희재씨가 직접 네. 세 배를 올렸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못 받았던 세뱃돈을 지금 한 번에 다 받던 세뱃돈을 아, 그냥 신용카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? 아니 붙잡고 한 얘기였어 붙잡고 한돈은
좋습니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네, 종료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이제 진동.